지금부터라도 나는 문해력을 높이고 싶어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문해력이라는 거는 네. 기억 능력이 있는 한 배울 수 있어요. 아, 네. 네. 읽기의 시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하나의 미디어만을 취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미 널려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를 빼고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읽는 힘을 좀 길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아이들하고 책 읽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리터러시라는 게 경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많은 경험을 해주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이 읽으면 되는데 네. 아이가 혼자 읽을 수도 있고 네. 같이 읽을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모여 읽을 수도 있고 책을 다 읽을 수도 있고 일부만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학교에서 원하는 책 읽기의 개념을 갖고서 집에서 하는 거는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오히려 보통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는 걸 집에서 미리 시켜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학교라는 공간과 집이라는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판단하는 문화 자체가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와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자료를 갖고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교고 네. 가정이라는 곳은 자연스러운 생활 경험으로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지식 전달 레벨이 좀 다르겠는데 여기는 같이 체험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쪽이라면 학교는 그냥 좀 가르치는 그렇죠. 원래 그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겁니다. 그렇게 원래 체계적으로 가르치라고 만든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 맡겨주면 좋고 가정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을 데려놓고 단계 1, 50 이렇게 밟아가면서 도장 격파하듯이 네, 한다기보다는 네. 일상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아까 대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읽어봤을 때 그냥 아이가 읽는 것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죠. 오늘 뭐 읽었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뭐 재밌겠다. 자연스럽게. 정말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는 법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에 부모가 첫 번째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도 자신들이 뭘 읽고 뭘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이들이랑 나눌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리터러시나 문해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은 당연한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아니,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 문해력에서 이제 가장 아니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터러시에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고 지식을 거꾸로 돌아왔을 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종류도 달라지는데 학교랑 가정 그게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학교식으로 맞춰버리면 중복이 될 거고 그렇죠. 얻을 수 있는 자원 숫자가 감소를 네. 해버리겠네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교육의 전문가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기 많이 하고 얘기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늘리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주고 네. 같이 도서관 가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뭐 찾을 때 같이 찾아보고 그럼 됩니다. 나누면은 부모님들이 영상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일하시고 요즘에 다 이제 더블 인컴이시니까요. 네네. 저희 때는 이제 육아를 어머님께서 보통 전담을 하시고 네네.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보통 힘들게 왔는데 애가 네. 뭐 이제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쫑알쫑알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지치시기도 한데 네네. 그때 이제 조금 더 내 자식을 위해서 네네. 함께 시간을 하고 네네. 그게 진짜 배움의 장이 그때 열리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직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네. 소모하지 마세요. 맡겨도 아이를 위한다면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네. 내가 집에 갔을 때 아이랑 함께 뭔가를 또 같이 배울 수 있는 그게 훨씬 좋은 네. 교육이 되니까요. 조금 이런 그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을 어떤 공부나 성적이나 이런 것으로 좋게 보기보다는 그것은 학교에 맡겨주고 가정에서는 이 리터러시라는 게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힘이고 능력이다.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와. 왜냐면 내가 제일 곁에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네요.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뭐 더블 다 직장 다니시죠. 요즘에 너무 뭐 참 힘들잖아요. 네네. 뭐 그냥 안 다니면 좀 어렵죠. 살기도. 근데 이제 힘든데 그런 힘든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오다가 뭐 이런 걸 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그래서 대화가, 제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구나. 얘기하는 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서 아이와 깊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엄마, 아빠 양육자들이 두려워질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보니까. 안 해봤죠. 네. 네. 뭐 제가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얼마나 깊은 대화를 아이들과 하는가. 근데 깊은 대화를 한다라는 게 뭐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화의 그 결이라고 할까요? 겹? 대화의 겹이라는 게 정말 한 겹, 두 겹 정도, 세 겹 정도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대화라는 게 사실은 IRE.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엄마가 오늘 뭐 했어? 아, 뭐 이거 했어요? 그래, 그래, 힘들겠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단순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대화를 막 일부러 막 계획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가 하고 있는 일들,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 아이가 보고 있는 책이나,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대화의 소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사실 우리 또 실질적인 어떤 문맹들이도 많아진 요즘에는 네. 어른들도 어른들. 어떤 이 문해력의 측면에서는 아이랑 같은 수준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들이 따라잡을 수는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문해력을 높이고 싶어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해력이라는 거는 네. 메모리, 기억 능력이 있는 한 배울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고 또 노력하면은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뭐 아까 독해 능력 이런 거는 네. 정말 많이 읽고 연습하고 그러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다 하는 것이고 이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특별히 노력해서 하지 않는 한 누가 나를 뭐 인크리즈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뭐든지. 맞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배움이라는 거는 사실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움을 개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늘 누군가랑 함께 배워요. 그렇네요. 네. 항상 그랬네요. 그렇죠. 우리는 네.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뭐 배우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책을 읽는가? 엄마랑 읽어요. 네, 아빠랑 네. 읽고 양육자랑 읽고. 네. 그러니까 원래 공부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게 학교의 입시나 이런 개인의 능력을 물어야 되는 사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무슨 스터디 모임을 한다든가 독서 모임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책 뭐 그런 아주 정형화된 정해져 있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책 한 권을 읽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얘기하는 것 이런 건 너무 좋은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심 같아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관심인가. 내가 환경 그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는 관심이 있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 내가 뭐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울 수 네.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서점에 가서 책을 잘 고르지 않지만 네. 요즘 온라인에서 책을 많이 사지만 물론 그것이 온라인에서 많은 책을 검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일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뭔가 조금 불안해요. 아, 내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이 책을 네. 보는 나를 뭔가 판단할 것 같고 판단이 평가가 딱 되어버리는 뭔가 그럴 것 같고 네, 네, 네. 내가 책을 이렇게 사려고 그러면은 책 계산해 주신 분이 이렇게 보면 뭔가 판단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지적 수준이 보이는 그러니까, 느낌이 드셔요. 뭐 네. 그런 거야? 맞아요. 뭐 그 정도 읽어?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눈을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읽기의 시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런 책들, 뭐 깊이 있는 철학책들, 인문학 서적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한테 조금 더 도전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책도 읽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뭐 영상도 보고 그렇죠. 네. 조금씩 조금씩 자기 스스로를 도전하는 수준도 높이고 응집력도 높이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겠네요. 요즘 이게 요즘 세태랑도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SNS를 보면은 이걸 언제 읽었지 싶은 어떤 철학 책들과 네. 외국 서적과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독서 왕인가 이 그렇죠.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실제 그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읽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 딱 방금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철학 책이나 뭐 이런 인문학 책, 뭐 책이 워낙 좋으니까 유명한 네. 책들인데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근데 보신 이제 변호사님도 그런 거 느끼지만 정말 사람들 책을 다 읽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들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사람들이 좋은 책은 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확인하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미디어의 상호 보완계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약간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소유 또는 그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정도는 해야지 지적 만족감을 그렇죠. 충족시켜주는 뭔가 게 뭔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정보를 취하는 거는 그냥 그 책에 대한 소개 자체를 그냥 어떤 영상에서 얻는다든가 이런 네.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어려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얻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제가 변호사님이 이제 독해 과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네. 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글에 있는 정보를 내 안에 있는 정보와 통합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읽기에 대해서 20년을 연구했지만 네. 법전을 제가 변호사님보다 절대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 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있어야 잘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읽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법전을 처음 읽기 힘든 게.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더 잘 읽게 되는 계속 추가하고 애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딱 방금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어떤 그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모두 내 힘으로 다 독해를 해내야 된다. 그게 근데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 정보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요약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쌓고 어려운 책을 읽고 나가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읽지 않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그 장면이구나. 네네네. 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네네. 그것도 상징을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미디어가 상승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미디어 네. 상승 효과이네요. 네. 서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영상만을 보고서 그 책을 읽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좀 편식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미디어든 어느 미디어든 다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네.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하나의 미디어만을 취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미 널려 있기 때문에 네. 책들도 널려 있고 뭐 영상도 널려 있고 뭐 이미지도 널려 있고 그걸 우리가 어느 하나를 빼고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이 안 좋고 그것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미디어와 매체들 또는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네. 그리고서 내가 어떤 삶의 순간에 어떤 미디어가 필요한가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더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정보 하나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세상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읽는다든지 그런 그렇죠. 표현이 딱 거기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 상당히 놀라운 게 사실 교수님 이제 뵙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 보시면 안 된다고 하신다든지 책만 읽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상승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저는 참 이렇게 다른 또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배움의 조건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매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속에서 그 활용을 또 잘해야 돼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시작하는 첫 출발이 활자와 종이를 통한 어떤 문해인 그렇죠.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갈고 닦아야 되는 평생 갈고 닦아야 되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성장을 하면은 네.
성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복잡한 일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점점 복잡한 글을 읽게 돼요.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점점 복잡한 글을 읽어요. 네. 자기의 인생 경로가 점점 복잡한 글을 읽어왔다 치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점점 어려운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네요. 점점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점점 복잡한 글들이나 점점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는 늘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계속 익혀나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하루아침에. 계속 갈고 닦아야 그렇죠. 숙달되는 건 이런 겁니다. 글자를 떼는 거. 글자 떼는 거. 그거는 분명하게 숙달이 돼요.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왜 우리가 아주 늦어도 3학년 전까지 한글을 완전하게 깨쳐야 되는가. 그 이후에는 그걸 못하게 되면 정보를 취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완전히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되게 중요했다. 네. 옛날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식을 갖겠다고 할 때. 근데 요즘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 굉장히 높지만 지식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이걸 어떤 효율적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손쉽게 이거를 좀 빠르게 원하기를 좀 얻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 같은 걸 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가 굉장히 많죠. 네. 정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정보인데. 아, 가치가 있는 정보. 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네. 가치가 없는 것을 넘어서 해로운 정보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뭐 가짜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이 정보를 좀 판단하면서 이제 취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보는 정보가 정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정보, 내가 찾은 정보 이외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회 논쟁적 이슈라든가 또는 어떤 뭐 공부 개념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정보가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게 늘 어떤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고 늘 지식도 늘 진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늘 어떤 다양한 당사자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취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늘 정보라는 건 그냥 원래 그냥 그건 팩트 아니야? 이런 것에서 좀 넘어져서 네. 아,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이제 인식론이라고 그러는데 네. 인식론적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은 정답 찾기에.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시험을 정답 찾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정답 찾기의 인식론이라는 거는 재미없어요. 사실은. 네. 정답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네. 정답 찾는 게 고통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정답을 찾는다라기보다는 나의 답을 내가 만들어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도 어떤 무언 정보를 취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분명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좀 다면성, 맥락성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리 정보를 굉장히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럴 땐 저거, 저럴 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보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들은 정보들을 연결해서 다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변호사님이랑 저랑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대화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응집률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네. 집중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전체를 그냥 이땐 이거네, 저땐 저거네, 저땐 저거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서 아 이게 어떤 여기에 하나의 큰 메시지라는 게 있구나 아, 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 전체의 어떤 이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큰 맥락과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링크들을 네. 링크를 시키고 그래서 각각의 정보들이 이 링크로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교수님 방금 말씀을 대문, 저희 채널 대문에 좀 박제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구독자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맥락을 좀 우리가 서로 고려를 하고, 네. 제가 전달한 메시지의 형식을 보지 말고 드러난 어떤, 야 이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라 제가 통일적으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댓글을 한 2000번 넘게 단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런 데다 문제 좀 많이 느끼거든요. 파편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이 하나라도 표현적으로 모순되면 뭐야 이거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되게 네. 많고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순되는 걸 자기가 풀어나가는 것들이 좀 더 익숙했다면 요즘은 그게 사고가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 매체의 어떤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된 현실하고도 좀 관계가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취하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네.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상태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다. 틀린 거, 네, 이거는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떤 뭐 댓글이나 또는 어떤 토론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 소통이 잘 안 되죠. 내가 이야기한 맥락은 그게 아닌데 내가 네. 이야기한 거에 어떤 일부를 갖고서 그것을 일반화하고 네. 빠른 결론을 통해서 내는. 이게 이제 그 대화를 하거나 뭐 SNS상에서 이제 글을 주고받거나 이럴 때 상당히 많이 이 범하는 오류가 이제 허수아비의 오류인데 이게 뭐냐면은 네.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네. 아,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좀 황당한 거예요. 그건 나가 아니야. 그건 관련이 없는. 그건 내가 아닌데 네.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비판적으로 읽는다, 비판적으로 정보를 취한다라는 거는 가장 비판적 읽기, 비판적 정보 습득의 시작은 사실은 정확하게 읽기예요. 네.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왜 이 정보를 생산했을까? 이 정보의 의미는 뭘까? 그다음에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미디어도 되고 언론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생산자들은 왜 이런 것을 했을까라고 먼저 그 정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사실은 그 다음에 분석과 비판과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문해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왜 리터러시라는 또 개념 쓰시는지 또 느낌이 좀 왔어요. 문해라는 말로만 담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느낌이. 그죠? 네. 그냥 책 읽는다는 느낌으로 돼버렸는데 네. 그것보다 진짜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연결돼 있어서 사실 요즘 세대의 어떤 문제점, 방향성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머릿속으로 아 문해력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아까 인신공적인 메타인지적인 네. 그것도 아까 문해력의 하나의 요소였고 판단이 필요하다. 정보 유행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도 내가 사용 전에 정보 취사할 때 판단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사용하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 리터러시 엄청난 저는 개념이고 저는 이제 말씀 이제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용어를 쓰셨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그 말이 지금 쓰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대중과 미디어들에게 쓰이는 게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이게 뭐 성적이나 공부 이런 것과 어휘력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그러면 잘 읽어야 되느냐, 많은 어휘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걸 했을 때 왜 그게 필요한가,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은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넓은 의미를 좀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리터러시라는 원래 말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이해가 드디어 됐습니다. 네. 나는 자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특별히 뭐 책이나 이런 글을 좀 잘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 뭐 도둑놈 십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십보. 한 번에 그렇게 되긴 어려워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되면은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뭔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되는 거고, 그러나 못하는 것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나 글을 읽는다, 잘 읽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부담 갖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거지? 네. 신문 사설을 매일 읽어야 되나? 보통 보면, 네. 요즘에 또 신문도 구독자 안 하시잖아요. 신문도 안 보잖아요. 네. 종이신문도. 대부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분명히 절반 이상이 세운 계획이 있어요. 새해는 10권을 읽는다. 그래서 그렇죠. 한 달에 한 권은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보통 조금 미만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물론 많이 읽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만 많이 읽는 것 이전에 저는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글 한 편, 짧은 글이라도 그것을 쉬 넘기지 않고 조금 한번 깊게 읽어보는 연습. 그것을 좀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배우냐면은, 변호사님도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고 느리지 않아요? 네, 정말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쉽고 네, 빠르게 되죠. 하시죠. 네.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읽는 게 굉장히 속도도 안 나오고 뭔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괴롭기만 하죠. 괴롭기만 하고. 네. 느리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연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다양한 글들을 읽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법들이 생기고요. 제가 이건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국어교육과 전공이니까. 네, 네. 더군다나 지금처럼 대학에서 전공 상관없이 뭐 몇 과목씩 영어를 듣고 나가야 되는 이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네. 전공 수업만 하면 되는. 국어교육과니까 얼마나 영어를 쓸 일이 없겠습니까? 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유학을 갔는데 네. 얼마나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는 아시겠죠. 네. 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영어 문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글자를 네. 읽고 뭐 단어 몇 개는 알지만 네. 너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네. 속도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 하나,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인문 사회 쪽이기 때문에 논문도 무지하게 길어요. 네. 그럼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이런 빼곡한 논문을 읽는데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걸려요. 네. 쨍일 읽어도 그걸 한 편을 못 읽고. 근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과목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문 네 개를 읽고 수업을 듣거든요. 네. 영어로 된 거예요? 그럼요. 영어 논문 네 편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세 과목이니까 보통 박사과정 때 영어 논문 12편을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그러면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읽어야 된다. 계속 읽으셔야겠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다 못 읽으니까. 그냥 못 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존감도 완전 떨어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박사과정 한 1년, 2년, 2년 정도. 근데 제가 되게 그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언어 중에, 그러니까 말하고 읽고 쓰고 듣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건 읽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네. 적어도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소리는 안 들려도 그건 무조건 읽어야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문을 읽었어요. 네. 근데 놀랍게 네. 그게 처음에 너무 많, 그러니까 논문 하나 읽는데 하루 이틀 걸리던 게 7시간? 4시간? 점점 단축이. 2시간? 되네요. 이렇게 걸려요. 제가 이제 여기 녹화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책이나 읽자 그래서 영어책을 제가 다음 학기 이제 대학원 수업하려고 영어책을 하나 한 요 정도 두께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는데 8시간 걸렸어요. 250페이지짜리 책을요? 근데 네. 왜 그런가? 모르는 단어가 일단 없고 전공책이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내용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종류의 글을 읽는데 익숙하고.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몰입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다라 할 때 어휘 기능, 전략도 알아야 되고, 메타인지도 있어야 되고, 뭐, 아까 어휘도 있어야, 많이 알아야 되고, 내용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 모든 걸 갖추긴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하나 싸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아, 이 페이스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잡혀요. 네.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느 정도 내가 단계가 좀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야겠네요. 질 높은 경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네, 닥친 대로 막 읽는다기보다는 한 개라도 제대로 읽고. 한 개라도 제대로. 이해하게. 네. 내가 이건 이해했다.
저도 그래서 상당히 사실 재밌는 거는 제가 요즘에 뭐 문해력이라든지 읽는 거에 대해서 영상 같은 거 올릴 때 전문가를 이제 모셔놓고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 올릴 때 그전에도 제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게요. 제가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책도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비문학 글은 정말 빨리 읽고 그랬던 제가 이유로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어려운 교수님 논문을 그 시험 기간 내내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계속 읽었거든요.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제 언어로 바꿔서 써보는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문장들도 제 것이 되고 그렇죠. 이해도 자체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저는 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읽는 게 느는 이상한 어떤 경험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네. 이 언어적인 능력, 읽기 능력, 어휘 능력의 첫 번째 원칙은 멀티플 익스포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 노출되는 거예요. 네. 노출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이중언어학습자, 다중언어학습자 또는 뭐 통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자녀들이 학교에 왔을 때 동일하게 국어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좀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네. 익스포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한국어를 읽고 쓰고 대화하는 노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가장 쉬운 예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참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일을 할 때 한 번 봤던 영화를 틀어내요. 그 이제 외국 영화를요. 그러면서 자꾸 보고 또 그다음에 자막도 다 외국어로 보고 없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단어집 외우고 뭐 이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제 핸드폰도 다 영어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뒀거든요. 그런 게 또 이유가 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멀티플 익스포저가 되기 때문에. 네. 읽으면서 노출되고 쓰면서 노출되고 들으면서 네. 노출되고. 네. 야, 그럼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하네. 네. 아, 그리고 전에 그 오디오북 있잖아요. 네네. 요즘 이제 우리 한국 또 도서관 시스템 워낙 잘 돼 있어서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오디오북 같은 게 많아요. 네. 많이 권장해 주고 싶어요. 아, 오디오북도 네, 권장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는 앉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물리적인 시간과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네. 근데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면서 듣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읽다가 듣고 또 읽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아, 네. 서로 또 상승작용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것들이 또. 그리고 특히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한테 좋아요. 왜냐면은 글자를 읽으면서 동시에 들으면 네.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네. 거를 알면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네. 유창성, 플루언시라고 그러는데 네, 네. 단어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적정한 속도로 의미를 살리면서 표현하면서 읽는 능력을 우리가 유창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왜 이 엄마들이 왜 읽어주라 그러냐면은 네. 책을 읽고 그 이 글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를 엄마가 얘기하는 걸 읽는 걸 들으면서 동시에 정보를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소리 내는 거구나 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북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성인이 사실 외국어를 볼 때는 어린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딱 도움이 외국어 되겠네요. 외국어 학습에 오디오북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오디오 네. 같은 거,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도 도움 많이 되고요. 네. 영화는 이제 특별히 자막 같은 게 있잖아요. 영어 자막 이런 게 있는 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노출되면 노출되는 게 근데 이게 많이 노출되는 거는 결국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관심.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회를 만드는 기회를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네. 그래서 기회가 중요하다는 기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학습자는 네. 주어진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능동적인 상호작용. 네.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죠.